생생한 리얼 후기 현장 이희문 성형외과 TV입니다. 옆에 계신 분은 눈 수술을 몇 차례 받고 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오신 분인데요. 눈이 어떻게 마음에 안 드세요? 눈 앞쪽이 너무 뾰족하고 인상이 너무 사납고 그 눈도 다 풀리고. 그래요. 저희 병원 어떻게 아시게 됐어요? 아,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원장님께서 저기 재수술을 잘하신다 그래가지고. 아, 그래요? 예.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짚어드리겠는데요. 지금 보면은 눈 앞쪽이 이렇게 풀리면서 흉터처럼 좀 찌글찌글하게 흉터처럼 돼 있고요. 또 눈틀 자체가 원래는 괜찮으신데 앞으로 살짝 기울면서 짧아졌습니다. 그래서 눈이 부드러워 보이지가 않는데요. 눈 앞쪽이 아웃라인은 빠진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둥근 눈, 앞쪽부터 라인이 인아웃라인, 얇은 인아웃라인으로 시작하는 둥근 눈, 풀리지 않은 눈으로 교정해서 좀 더 둥글고 초롱초롱한 눈, 얼굴이 전반적으로 젊어 보이시는데 더 젊어 보이는 얼굴로 교정할까 합니다. 자, 기대가 되지 않나요, 좀? 네, 너무 기대가 됩니다. 아, 뭐 말씀은 잘할 수 있지만 정말 그걸 받쳐줄 수 있는 수술,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. 제가 1시간 반 뒤에 찾아뵙겠습니다. 아, 1시간 반에 걸친 수술이 끝났는데요. 환자분께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. 수술 받을 때 힘들지는 않았어요? 네, 아프지도 않고. 아,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. 근데 수술 해보니까 결과는 좀 좋은 것 같아요? 네, 눈 모양은 좀 둥글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아, 둥글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? 네. 결과가 좋을 것 같죠? 좀 영혼 넘치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제가 절대 강요한 게 아닙니다. 환자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. 네. 맞죠? 네. 예,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금 눈 앞쪽으로 기울었던 부분을 둥글게 교정했습니다. 비록 부어 있지만 그래도 둥근 모양이 보이고요. 그리고 눈 앞쪽에 절개선이 풀리면서 울퉁불퉁했던 라인들, 꺼진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수술 직후 결과는 상당히 좋은데요. 좀 기대가 좀 되시죠? 네, 기대가 됩니다. 예, 저 실 뽑는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드디어 실을 풀었는데요. 아직 붓기가 있지만 훨씬 얼굴이 좀 여성스럽고 이뻐 보입니다. 어떻게 수술 받아보니 좀 나아질 것 같아요? 네, 눈 뜨는 것도 훨씬 편안하고 눈 모양도 둥글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. 예, 환자분께서 그렇게 아직 붓기가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기쁩니다. 저쪽 보시면 지금 보면은 수술 전보다 눈동자가 커 보이고 또 풀렸던 라인이 제대로 라인 잡혔습니다. 물론 이쪽 부분이 약간 붓기는 했지만 그래도 붓기가 빠지면서 라인이 얇아지고 또 둥근 눈매가 되면서 얼굴 전체적인 규정이 맞는 미인형 예쁜 얼굴로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예뻐질 것 같다고 하니까 기분 좋지 않아요?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예, 그러면 차후에 붓기 빠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